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썩어 빠진 무능 부패 마녀 정권,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 야, 얼마나 싫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도와주고 무슨 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한 달째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득한 이 글은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놀랍게도 서울시 현직 공무원. 7급 주무관인 48살 김모 씨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진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사진을 참사 직후 사진인 것처럼 소개하며 저렇게 해맑은 분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 등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표현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김 씨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